안녕하세요, 용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로스트아크의 고요한 안식의 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이 섬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자면,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영상 매판당 200골드 그리고 하루에 총 800골드를 획득할 수 있는 그릇된 욕망의 섬처럼 매판당 150골드 300해적주와 거기에다가 황혼의 레퀴엠이라는 악보까지 받을 수 있고요. 추가적으로 떠도는 영혼 매판당 10개에서 15개 정도 그 정도 획득할 수 있는데, 이 떠드는 영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별빛의 이돌의 악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재화로 알려져 있죠. 이렇게 매판당 획득할 수 있는 거고요. 이 섬 또한 그릇된 욕망의 섬처럼 매일 총 4회를 돌 수 있으며, 시간은 1시, 5시, 9시 그리고 새벽 1시 이렇게 돌 수 있습니다. 총 4회를 모두 돌았을 경우에 재화는 약 600골드와 1200해적주와 그리고 황혼의 레퀴엠 악보 한 장이랑 떠도는 영혼을 약 50개가량 획득할 수 있으며, 그 떠도는 영혼 50개면은 일단 한 번에 별빛의 노래 악보로 교환할 수 있는 수량이죠. 그릇된 욕망의 섬이 매판당 200골드 총 800골드를 획득 하는 거에 비해 이 고요한 안식의 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00골드를 깔고 그 외에도 해적주와 1200골드와 떠드는 영혼 50개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딱 봐도 아주 유익한 섬으로 보이실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기에 앞서서 이 고요한 안식의 섬의 모코코시앗 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모코코시앗의 위치는 6시 쪽에 하나 있고요. 오른쪽 3시 쪽에 올라가는 길을 통해서 올라가면은 숲의 미뉴에트 노래를 켜야 열리는 넝쿨이 있는데, 그 넝쿨을 열며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모코코시앗 두 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. 고요한 안식의 섬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표시해뒀습니다. 노란색 동그라미 위치가 고요한 안식의 섬이 있는 위치고요. 프로키온의 장막을 넘으셔야 들어갈 수 있는 섬입니다. 또한 고요한 안식의 섬 근처가 폭풍해역지역이기 때문에 내구도가 매우 빨리 소모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처럼 약간 위쪽에 안전지대에서 대기하셨다가 시간이 되면은 그때 아래로 내려가셔서 입장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. 일단 이 섬에 처음 오신 분들은 노란색 퀘스트를 진행하셔야 황혼의 레퀴엠 노래를 받을 수 있는데요.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. 저렇게 노란색 퀘스트를 갖고 있는 NPC를 클릭한 다음에 주변에 꽃 3개를 꺾어서 앞에 메인 광장에 가시면은 묘비 3개가 있는데, 그 묘비 3개의 꽃을 전해주기만 하면은 완료되고 황혼의 레퀴엠 노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대망의 메인 퀘스트 진행하는 방법인데요. 협동 퀘스트로 진행할 수 있고요. 맵 중앙에 보시면 동그란 큰 원이 있죠. 저 안에서 방금 받으신 황혼의 레퀴엠 노래를 불러주시면은 오른쪽에 보이시면 협동 퀘스트 그 키워드가 계속 차게 되고, 그렇게 100%를 차게 되면 이 섬의 메인 보스가 등장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메인 보스를 잡게 되면은 이 섬의 퀘스트는 끝나게 돼요. 이 보스가 등장하기까지 1, 2, 3, 4, 5 중간 보스 5마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. 첫 번째 보스부터 두 번째 보스, 세 번째 보스까지는 안전해요. 하지만 네 번째, 다섯 번째 보스가 등장하게 된다면은 그 판은 실패한 판입니다. 골드를 획득할 수 있는 상자를 받을 수 없어요. 오른쪽에 협동 퀘스트 목록을 보시게 되면은 옆에 현재 퀘스트 달성 상태가 나오게 되는데, 골드부터 시작해서 실버, 브론즈까지 떨어지게 됩니다. 골드랑 실버 같은 경우는 상자를 받아서 골드를 획득할 수 있지만 브론즈 등급이 되면은 골드 상자가 나오질 않아요. 한마디로 실패한 판이란 거죠. 이 기준은 네 번째 중간 보스가 나온 걸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. 네 번째 중간 보스가 딱 나왔다 그러면 그 판은 실패한 판이니까 이미 상자 받는 것을 포기하시고 그냥 네 번째 중간 보스 잡고 다섯 번째 중간 보스까지 그냥 잡아서 떠도는 영혼을 조금이라도 더 획득하는 걸 권장합니다. 첫 번째 중간 보스가 나와서 그 판을 브론즈로 이미 끝난 판인데도 불구하고 상자를 어떻게든 받아보겠다 해가지고 노래를 꾸역꾸역 불러 100%를 달성한다 해도 상자는 나오지 않으니까,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노래를 부르지 말고 다섯 번째 중간 보스를 잡아서 떠도는 영혼을 조금이라도 더 획득하는 것에 중점을 두시는 것을 권장해요.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.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도 중간 보스 네임드들이 나왔을 때 꼭 한 대씩은 꼭 쳐주셔야 그들이 주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노래를 부르는 중에도 보스가 나왔다, 중간 보스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노래를 부르지 말고 그때마다 한 대씩 꼭 쳐주시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간혹 3네임드가 주는 해적 주화를 못 받으시는 분들은 그 네임드가 나왔을 때 한 대도 안 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꼭 치셔야 해적 주화 이거를 꼭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쳐주세요. 고요한 안식의 섬의 섬의 마음 같은 경우에는 1, 2, 3, 4, 5 네임드의 상자까지 모두 드랍을 한다고 하니까 1, 2, 3, 4 네임드까지 나와가지고 브론즈가 떠서 상자를 획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5 네임드까지 잡고 섬의 마음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마지막에 골드 등급이라든지 실버 등급으로 클리어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상자에서 150골드만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템 레벨이 400 이상인 경우에는 아크라시움 2가 나올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두시고요.
한 가지 팁으로는 아직 라이템 레벨이 400이 아니신 분들, 나중에 결국에 아카라시움 2가 많이 필요하실 건데요.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골드 상자, 이 보상 상자를 까지 않고 보관해 뒀다가 아이템 레벨 400이 넘어갔을 때 그때 한번 까보시면은 아카라시움 2가 나올 수도 있으니 모아뒀다가 까시는 거를 추천합니다. 골드가 급하지 않으면 이 방법이 아카라시움 2도 한번 노려볼 만하니까 괜찮을 거예요. 일단 이 협동 퀘스트를 진행하는 방법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하고 전투를 하는 사람 반반으로 나뉘게 되는데요. 전투를 해서 몹들을 처리함으로써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 정도만 지켜주시면은 이 퀘스트는 무난하게 클리어할 수 있을 거고요. 90% 정도에서 멈췄다가 3네임들을 딱 잡자마자 같이 모여 황혼의 레퀴엠 노래를 불러 나머지 10%를 채우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보상 상자를 획득하시기 바랍니다. 중간중간에 나오는 네임드들 한 대씩 꼭 쳐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네임드가 나온 판은 시간 관계상 브론즈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상 상자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4네임드가 나올 때는 4네임드까지 잡고 5네임드까지 잡은 후에 떠드는 영혼을 더욱더 많이 획득하고 섬의 마음도 노려보는 방법을 추천해요. 지금까지 고요한 안식의 섬의 여러가지 보상들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한 번만 진행해보셔도 어떻게 하는 건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. 일단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게 고요한 안식의 섬이 열리는 날에는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의 정보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트위치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용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